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낙하산 인사 논란입니다. 출범 1년을 맞는 이명박 정부는 어떨까요? 심층 취재해서 알아봅니다. 연쇄살인범 강호순 씨 사건 이후 범죄 해결사로 CCTV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CCTV가 과연 우리를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것인지 문지 아나운서가 이 이야기부터 전해드립니다. 연쇄살인범 강호순에 의해 희생된 여성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 10명을 넘길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강호순 검거의 1등 공신으로 CCTV를 꼽고 있습니다. 이 사건 직후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가 CCTV를 대거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태입니다. 여성 대상 강력 범죄, CCTV가 해답이 될 수 있을지 살펴봤습니다. 경기 서남부 지역과 강원도를 돌며 8명의 부녀자들을 납치 살해한 강호순. 범망을 피해 다니며 연쇄살인을 저질렀던 강호순이 범행 3년 만에 검거됐습니다. CCTV에 덜미가 잡힌 강호순. CCTV가 범죄 사건을 해결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일까요? 지난 4년 동안 전국의 방범용 CCTV는 10배가량 늘었습니다. 그러나 방범용 CCTV 증가에도 불구하고 범죄율은 증가했습니다.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호순의 검거 이후 CCTV를 설치하는 곳이 부쩍 늘었습니다. 나도 언제, 어디서 누군가의 범죄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사람들의 공포심은 CCTV 열풍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이제 연이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예방 차원이나 안심보험 차원에서 이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강호순 사건 이후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CCTV 매출은 30%나 증가했습니다. 360도 회전의 줌 기능은 기본, 기술이 발전하면서 CCTV의 성능 또한 진보했습니다. 요즘 뭐 거리에도 뭐 센서랑 연동돼서 고속으로 달려도 차량이 되게끔 그렇게 딱 순간 포착도 되게끔. CCTV, 여성 강력 범죄의 해결사인지 PD수첩에서 취재했습니다. 1월 5일. 군포 여대생 실종 사건의 공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당시 용의자인 강호순의 모습이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마스크와 가발을 착용한 강호순은 실종된 군포 여대생의 카드로 현금 70만 원을 뽑아 사라집니다. 경기 서남부 일대 부녀자 실종 사건과 마찬가지로 버스 정류장에서 실종됐지만 현금 인출을 이유로 경찰은 연쇄 실종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범인이 기존의 4건의 실종 사건의 범인이라면은 돈 70만 원을 찾기 위해서 사람을 어떻게 네 명이나 죽인 사람이 그 돈 70만 원을 찾기 위해서 현금 인출을 시도했겠느냐라고 볼 때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그 점에서 이제 동일범일 가능성이 저희들은 낮다고 봅니다. 연쇄 살인범 강호순이 처음으로 CCTV 앞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수사에는 혼선만 생겼습니다. CCTV 존재 자체를 자신의 범죄를 좀 더 완벽하게 만드는 또는 수사의 혼선을 야기하고 타인에게로 범죄의 어떤 책임을 돌린다든지. 2006년 검거된 서울 서남부 지역 연쇄살인범 정남규는 범행을 위해 CCTV가 없는 것을 노렸다고 합니다. 작년 2월 숭례문 방화 사건. 범인은 숭례문에 CCTV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개의치 않았다고 합니다. CCTV의 유무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46%가량이 CCTV와 상관없이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어도 저것은 사람의 눈과 달리 그 이면에서 누군가가 관찰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어떤 특정한 의도를 가진 범죄자들의 경우에는 더욱더 정확하게 사전에 미리 조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범죄 예방 측면에서는 상당 부분 CCTV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CCTV가 범인을 검거하는 데 큰 단서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초동 수사의 소홀함을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지난해 3월
일산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초등학생 납치 미수 사건. CCTV에 찍힌 범인의 모습이 공개되면서 시민의 제보로 검거됐습니다. 그러나 CCTV 화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동 수사가 미흡해 3일 후에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납치 미수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폭행으로 발생 보호하여 초기 집중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범인이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을 시간입니다. 최근 강호순의 첫 번째 희생자로 밝혀진 정선군청 여직원 사건도 초동 수사가 미흡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2006년 9월 군수실 비서로 일하는 A 양이 실종된 건 아침 출근길입니다. 걸어서 15분 거리의 군청으로 가던 중 A 양은 사라졌습니다. 산에 일을 나갔던 A 양의 부모님이 군청 직원의 연락을 받고 경찰에 이 사실을 알린 건 오후 1시경. 어머니는 경찰이 딸의 실종을 가출로 여기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고할 당시만 해도 A양이 살아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찰의 초동수사가 미흡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우리 남대로 또 뭐 우리 시골에서 남대로 또 뭐 하느라고 또 최선을 다했는데 이렇게 미흡할 정도에서는 아닌. 초기에 범인이 검거됐다면 8명의 희생자는 없었을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유영철이라든지 정남규라든지 연쇄살인범들이 검거된 이후에 결국 가볍게 처리했던 실종사건이 처음에 잘 수사만 했더라면 끔찍한 살인을 미연에 막을 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혜진 예슬양 납치 살해 사건이 있었던 곳. 사건이 있은 후 골목마다 CCTV가 늘었습니다. 그러나 이곳 주민들은 여전히 여성 강력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글쎄 뭐 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거 하나가 다 지켜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CCTV보다는 순찰을 좀 많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이제 근본적으로. 예, 그럼요. 이거는 뭐 일단 일 벌어지고 난 다음에 사후 약방문인데 그게 무슨 큰 의미 있겠어요. 현재까지 국내에 설치된 CCTV는 공공기관 15만여 대, 민간 부문 수백만여 대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숫자에 비해서 관련 법규가 미비해서 개인 사생활 침해, 인권 침해 사례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용산 참사가 일어난 1월 20일 오후, 시위 현장에 있던 한 프리랜서 기자의 카메라에 이상한 광경이 목격됐습니다. 높이 솟은 막대 위에 달려있는 것은 다름 아닌 CCTV였습니다. CCTV 카메라는 회전과 줌인을 반복하며 주변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당시 시위 현장에서 CCTV가 등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CCTV를 조작하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업체 직원이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누가 사용을 하는지 물어봤더니 오늘 경찰이 요청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경찰 체증 요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외부 업체의 모바일 CCTV까지 동원됐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습니다. 제작요? 하나. 얼굴은 잡힌 거 아니죠? 다. 시위 현장을 촬영한 이유는 무엇일까? 해당 CCTV 업체를 찾아가 실제 경찰의 요청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경찰하고 같이 경찰의 요청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홍보 차원이었기 때문에 경찰과 특정 집단에 대한 그런 감시는 아니었습니다. 외부로 유출되고 경찰에 외부로 전혀 유출되지 않았고요. 경찰 쪽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경찰 또한 업체와의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날 현장에는 사람들을 찍는 CCTV가 있었고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모릅니다. 더 큰 문제는 규제할 방법도 없다는 겁니다.
이번 용산 참사로 작은 아버지를 잃었다는 김모 씨. 문상을 다녀오고 며칠 후 자신과 사촌 동생이 찍힌 사진을 들고 경찰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럼 이 사람이 사촌이 맞느냐? 어떤 뭐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 확인하려고 이제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왔다 하더라고. 그 찍힌 각도가 일단은 천장 방향이에요, 뒤에. 천장 방향. 예, 바로 그 위에가 아니라 한 45도 정도로 나가서 뭐 저런 식으로 조종식의 카메라로 이렇게 높여 찍을 수 있는 그게 아니고 어디에 딱 고정시켜서 몰카처럼. 사진 속 인물을 확인한 경찰은 그날 저녁 김모 씨의 사촌 동생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데모할 때 불렀던 그 현장에 혹시 그 후에 갔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버스에 불낸 용의자 때문에 찾으려고 돌아다니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찰이 가지고 온 사진은 어디서 난 걸까? 두 사람이 모습이 찍혔다는 장소에 가봤습니다. 장례식장 1층. 복도 천장에는 CCTV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진에 찍혔다는 곳이 바로 앞에 보입니다. 경찰은 CCTV 화면을 이용한 걸까요? 임의로 확보할 수 있는 건가요? 임의로 확보는 안 되죠. 다 그 협조를 구해서 하는 건 내가 가가지고 그리고 그 CCTV가 아니에요. 그것은 CCTV를 달라고 해도 거기 한번 달라고 해보세요. 병원에다가 주는가. 경찰이 와서 정보에서 나가니까 우리가 뭐 전혀 어떤 뭐 목적이 뭐인지 이걸 보여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도 그런 것은 전혀 몰랐었고 또 경찰이나 누구나 와서 고작은 보여줘도 된갑다 그런 것으로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것이 대한민국 CCTV의 현 주소입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든가 인간의 존엄성 어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이런 것들을 침해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 법의 공백 상태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사실은. 대한민국에 CCTV가 몇 대가 설치되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CCTV라는 게 순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역기능도 있을 수 있잖아요. 문제는 한결같이 이 사람을 표적으로 하고 있고 사람의 얼굴을 찍고. 범죄 예방을 위해 설치한 CCTV가 어느 순간 나를 향해 있다면 그것은 유쾌한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조사를 받으니까 기분이 안 좋으니까 괜히 어딜 가더라도 한 번 더 둘러보게 되고 괜히 찝찝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찍히고 나면 사람이라는 게 CCTV를 보면 자연스럽게 한 번 쳐다보고 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인권은 어떤 이유로도 침해될 수 없습니다. 치안 역시 인권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인권을 생각하는 치안, 우리 사회가 고민해 봐야 할 때입니다. 이를 통하는 현 정권의 낙하산 인사 그 병폐가 심각하다는데 국천이라냐 주제로 앞으로도 주제 IMF 사태를 부른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병폐 낙하산 인사 공기업 사장은 낙하산 사장인가 검증 없는 인사에 공기업 개혁이 멍든다는데 걸어다니 낙하산 봤어요 낙하산 사장에서 내가 나 걸어들었는데 무슨 낙하산이요 참여정부에 불고 있는 낙하산 논란 초기에 낙하산은 그래도 체면을 보면 천천히 내려오는데 이거는 한꺼번에 급속하게 퍼붓는 어떻게 보면 좀 우박 인사 같아요. 우박 인사. 지금 어처구니 없는 지금 낙하산 인사로 해서 이 공공기관을 거의 지금 멍들게 하고 망치게 하고 있습니다. 비디수첩은 문민정부 때부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등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공공기관 인사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인사 논란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내일 모레면 출범한 지 1년이 되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 논란은 있습니다. 낙하산 인사, 해법은 정말 없는 것인가? 오늘 PD수첩이 이 이야기를 준비한 이유입니다. 예술의 전당 오페라 하우스에 가곡 대신 투쟁가가 울려 퍼졌다. 이들은 국립 오페라 합창단. 지난 2월 2일
국립오페라 합창단은 전원에게 해고 통지를 보내고 사실상 국립오페라 합창단의 해산을 선언했다. 간부들만 들어, 간부들만. 합창단이 없어지면서 40여 명의 단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 이들은 2002년 창단 이래 상임화의 기대를 안고 70만 원 미만의 박봉을 견뎌왔다고 한다. 합창단장님 나오세요.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그런데 정권이 바뀐 후 새로 부임한 단장이 합창단 해산을 결정했다. 뭐가 잘린 상태예요. 그건 기본적인 예의가 아닙니까? 그러면. 네, 합창단 대표와 단장이 만났다. 그러나 몇 마디가 오가기도 전에 단장은 자리를 떴다. 합창단 해산설이 나돈 이후 여러 차례 면담을 요청했지만 단장은 응하지 않다가 지난 1월 첫 면담에서 합창단 해산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단장이 면담에 응하지 않는 가운데 합창단 해산 실무를 담당한 사람이 사무국장이었다. 오페라단에서 사무국장은 단장에 이은 2인자. 김 국장은 청와대 대변인실 행정관을 지내다가 지난해 11월 부임했다. 그런 사람이 와서 저희를 이렇게 하니까 그 힘으로 하지 어떻게 일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지만. 국립오페라단 사무국장의 자격 요건은 5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의 경우 문화예술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혹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돼 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저는 정치학을 전공을 했지만은 자기는 자기 집에 클래식 CD가 1만 장 있는 게 있고 웬만한 음악 평론가보다 견줄 수 있는 그런 음악적 지식이 있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 김 국장에게 물어봤다. 대변인실에 있었잖아요. 예. 그 당연히. 근데 어떤 경로로 교수님께서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한 거라든지 공식적으로 부문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일단 김 국장은 문화예술계 5년 근무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것일까? 김 국장은 2006년까지 대학에서 시간 강사로 사회과학 분야를 강의했다. 김 국장 측의 자료에 의하면 94년과 95년 그리고 2000년경 음반 잡지에 음반평과 번역을 기고한 경험이 있었다. 이 같은 경력으로 문화예술계 5년 근무에 준하는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단장은 서면 답변에서 잡지에 기고한 글을 통해 익히 이름을 알고 있었고 임명 전 수차례 만남을 통해 국립오페라단 사무국장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해 임명했다고 밝혔다. 어느 정도 활동했느냐? 네. 했을 때 최소한 한 5년 정도 이상의 지속적 경력을 가질 때 그래도 음반평론가를 객관적으로 인정해 줄 수가 있겠죠. 또 다른 의혹도 제기됐다. 김 국장이 부임한 후 국립오페라단 텔레비전 광고 제작을 김 국장의 친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에 의뢰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피가로의 결혼. 자기 친척 그런 식으로 동원해서 자기 자리를 이용해서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죠. 광고 제작비도 이전에 다른 업체와 거래할 때보다 3배 비싸게 지급했다고 한다. 오페라단이 의뢰한 2007년 맥베스 광고의 경우 유사한 기법으로 제작됐지만 700만 원의 비용이 들었었다. 김 국장 동생은 지면 광고를 주로 해와 동영상 광고를 제작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동영상 광고 제작업체에 일을 소개해주고 자신은 진행비 200여만 원만 받았다고 한다. 아무나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제가 해줄 수 있는 부분에서 사실 이렇게 도와드리는 게 특별하게는 제가 특혜를 받았다거나 그런 건 없으니까요. 예. 보통 제작비 같은 경우는 한 15% 정도 마진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찾아갑니다. 피가로의 오페라단은 왜 사무국장의 동생에게 광고를 의뢰한 것일까? 단장은 급하게 광고 업체를 구하다가 사무국장에게 섭외를 요청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사무국장의 동생은 현재 국립오페라단이 3월에 공연할 예정인 마술피리의 텔레비전 광고물까지 제작하고 있다.
합창단원들은 사무국장의 이런 처신에 반해 직원들이 길거리로 내쫓기는 상황을 납득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지난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 정관계 인사 500여 명이 모여들었다.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지지 모임인 선진국민연대가 선진국민정책연구원으로 변신한 뒤 세미나 겸 신년 인사회를 연 것이다. 뽑았으니까 우리가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어야 될 책무와 의무가 이런 애정과 사랑이 없었으면 이명박 정부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공은 여러분들이 있고 선진 한국의 미래를 위하여 이명박 정부 탄생의 주역을 자임하는 사람들. 이날 행사는 국토해양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환경부가 후원했고 4명의 한나라당 소속 현역 의원이 참석했다. 선진국민연대를 만들었던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의 모습도 보였다. 박 차장은 지난해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중에 인사전횡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물러났다가 최근 복귀했다. 이명박 정부 탄생에 큰 역할을 하시고 각 부처의 이해와 조정을 맡고 계시며 국정의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국무총리실 박영준 국무차장님을 축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마 어떤 행사 국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행사에 연구원 행사 이렇게 아마 많은 국회의원들이 오신 건 아마 유례가 없는 일이라는 걸 생각해도 이 선진국민정책연구원에 하는 일에 성원해 주시겠다는 그런 뜻이 강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와주신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감사의 박수 좀. 공공기관 기관장들도 화환을 보내거나 직접 참석했다. 식구들은 뭐 감사분도 카드 많이 오셔서 좀 양지를 부탁드리고요. 선진국민연대 출신으로 공공기관 임원에 임명된 사람들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명함을 통째 들고 다니며 명함을 주고받는 사람들도 볼 수 있었다. MBC 피리스부터 나왔는데요. 대선 당시 지지 세력에게 논공 행상식으로 공공기관 임원 자리를 준다는 비판에 대해 박 차장에게 물어봤다. 지지 인사들이 왜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야? 취재를 요청하자 박 차장은 서둘러 행사장을 빠져나갔다. 출구 한 칸도 올라가시는지 요즘 선진국민연대 쪽 인사들이 너무 그 낙하산으로 공공기업에 그 이렇게 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은데요. 그 실장님께서는 뭐 청와대에서 공부도 하셨고요. 지금 국정을 책임지고 계신데 그런 변화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정의로 인터뷰 저 하면은 제가 해주시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지금 봐야죠. 떨죠. 죄송하죠. 옆으로 좀 나와주세요. 이날 행사장에는 선진국민연대 출신으로 공공기관 임원에 오른 인사들이 다수 참석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조영래 감사. 선진국민연대 중앙위원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 중앙에 감사도 지냈고 네네. 그리고 국무리대 중앙에 감사도 지냈거나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꼭 곧게만 염려 시킬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요. 아 그러세요? 예. 감사로서 자기가 충분하시다는 말씀. 아 그러죠. 아 예. 근데 이제 직무 연관성 부분에서 보면요, 그 한국 지역 난방 공사다라는 게 이제 아무래도 제가 그냥 저 딴 거 없는 게. 예? 제가 인터뷰 안 하려합니다 그냥. 예, 그렇습니다. 아 혹시 표호길 선생님께서는 한국 전기 안전공사 표호길 감사. 선진국민연대 정치개혁위원장을 지냈다. 죄송합니다. 그 선진국민연대에 참여하셔가지고 이렇게 그쪽 자리로 간 게 아니냐 뭐 이런 의혹들이 있습니다.
어두운 복도에서 누군가 김대식 전 이사장에게 봉투를 준 뒤 절을 네, 하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아 예 예. 저기 저 MBC PD집에서 나왔습니다. 네. 예. 그 이사장님한테 이력서 주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고 그렇던데 그게 어떤 이력서 아니에요? 이력서 아니에요? 이력서 아닙니까? 아, 이력서 아니에요? 아. 뭐 일종의 얼마 왔다고 무슨 어디 뭐 공기업에 많이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네. 그렇지 않고 통계적으로 보면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선진 국민연대는 단순한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을 좋아서 전국에서 이렇게 한 그런 저 하나의 단체고 그리고 그거는 순수한 입장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선진 국민연대 순수한 입장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이런 지지세력들에 대한 신뢰죠. 하지만 이날 모임은 순수한 지지 모임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웠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고 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선진 국민연대의 가족은 5년이 아니라 10년, 2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중심체 역할을 하면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네, 김정 PD. 네. 우리가 낙하산 이렇게 말을 하는데 권력과 관련이 있다고 해서 권력과 친하다고 해서 전부 다 낙하산 인사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겠죠? 예, 맞습니다. 권력의 최측근이라 할지라도 공정하게 경쟁을 해서 뽑힌다면 그 누가 낙하산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어서 이 법 절차를 지킨다면 낙하산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절차를 무시하거나 경시한다면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네, 이승윤 PD. 네. 임명 과정도 문제가 됩니다만 임기 중에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물러나는 경우도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공기관 임원 임기는 법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보통 3년인데요. 소신껏 일하고 책임을 지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새 정부 들어 공공기관 임원 임기제가 사실상 무력화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4천억대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운영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난해 12월부터 인사 문제로 내홍에 휩싸여 있다. 발단은 해임 통지서, 그 직을 면함이라는 다섯 글자 때문이었다.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김정헌 문화예술위원장. 3년의 임기 가운데 1년이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적법한 조치가 아닌 거죠. 그게. 임기가 보장돼 있는 사람은 왜 나가라고 그러냐. 그건 대통령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김정헌 위원장의 해임은 국회에서도 쟁점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김정은 위원장을 해임하면서 무엇 때문에 해임했다는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본인한테 소명의 기회를 줬나요? 그것도 한번 확인만 하고. 소명의 기회는 없었습니다. 아, 소명의 기회 없었죠. 네. 실제로 지금 유인촌 장관은 해임이 불가피했다고 역설했다. 사실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지 그거는 법을 어긴 분입니다. 기금 5천억이란 돈을 3천억으로 까먹으면서 매년 300억씩 기금을 까먹으면서도 제가 왜 기금을 이렇게 까먹냐 물어보니까 다 쓰면 정부가 주겠지 이런 말하는 위원장을 어떻게 대우고 일합니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 기록에 기록이 되니까 기록됩니다. 제가 아니 그럼 본인한테 물어보셔도 압니다. 이런 주장은 사실일까? 김 위원장이 취임한 2007년 이후 줄어든 기금의 규모는 212억 원, 245억 원으로 김 위원장 취임 이전보다 기금 축소 규모가 오히려 줄었다. 위원장 마음대로 호로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손실도 아니고 그거는 재원이 부족하니까 있는 기금에서 300억이나 200억씩 호로 쓴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문 앞으로 올라가고 정부는 위원회가 기금 운영 과정에서 내규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54억 원의 평가 손실을 초래했고 이것이 해임의 주된 이유라고 했다. 법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법을 지켜서 자기가 넣어야 할 때 넣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때 넣은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게 문제다. 문제. 위원회 내규에는 매년 금융기관을 평가해
하위 30%에 드는 금융기관은 C등급으로 분류해 예탁을 배제한다고 돼 있다. 문화예술위원회가 투자 의뢰한 메릴린치 증권과 한화증권은 C등급이었다. 하지만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위원회 펀드 매니저는 내규를 지키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기금 손실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이제 메릴린치 증권이 C등급 금융기관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메릴린치 증권이라고 하는 데가 또 그렇고요. 운영사인 프랭클린 템플턴 운용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이 A2거든요. 이거 두 군데가 국가신용등급보다도 더 높아요. 펀드가 손실을 본 것은 C등급 판매 회사를 이용했기 때문이 아니라 세계적인 금융위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문광부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라고 직원을 회유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문광부 감사관이 펀드 매니저에게 C등급 금융기관을 선정한 책임이 김정은 위원장 등에게 있다는 확인서를 써달라고 요구했는데 펀드 매니저가 거절했다는 것이다. 내가 빼줄 테니까 모든 책임은 전 위원장, 사무처장, 황 팀장이 시킨 걸로 해가지고 추가 사실 확인서 쓰라는 거거든요. 근데요, 그걸 저기 해줬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 키가 허락을 갖다가 안 하는데요. 표적 사정 논란이 제기됐다.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의 사퇴를 요구해왔다. 뭐 계속 남아 계신다면 어떡하겠어요, 제가. 그걸 쫓아낼 수도 없고. 이 같은 분위기 속에 문광부 산하 공공기관장 가운데 20여 명이 임기 도중에 사퇴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사퇴를 거부한 몇몇 기관장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던 중 문광부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았다고 한다. 이거 받았을 때 이제 잘 부탁한다. 문광부의 한 과장이 청와대 비서관이 출력한 기록이 찍혀 있는 이력서 두 장을 들고 왔는데 한나라당 당직자의 이력서였다. 문광부 과장은 이 사람들에게 문화예술위원회 산하 골프장에 감사와 전무자리를 주라고 김정헌 전 위원장에게 부탁했다고 한다. 이력서를 두 장을 들고 와서 이 사람들을 좀 부탁합니다. 나한테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두 사람 다 한나라당 일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 부탁을 어떻게 들어주셨나요? 들어주긴 뭘 들어줘요. 안돼 시도가 안 들어왔어요. 한나라당 인사의 이력서가 어떤 경로로 문광부 과장을 통해 문화예술위원회까지 온 것일까. 이력서의 주인공 가운데 한 사람인 강 씨를 수소문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청탁을 거절한 지 두 달 뒤 강 씨는 이곳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단 이사장에 임명됐다. 이력서가 문화예술위원회로 간 경위를 물어봤다. 그건 이제 저는 모르는 일이죠. 왜냐하면 뭐 문광부에서 저를 뭐 어떤 자리에 임명하더라도 인사라는 게 그분들이 판단해서 뭐 전격적으로 임명하는 거지. 강 씨는 2007년 보궐선거 당시 한나라당 후보로 호남에서 출마해 선전했다. 그 뒤 한나라당 부대변인을 지냈다. 제가 원래는 이제 저기 그 KTV라고 있어요. 국정 정책 방송 문화재 있습니다. 거기 그 사장 자리에 공모에 응했었죠. 공모에. 그때 제가 이력서를 아마 다 냈을 겁니다. 서류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문광부에서 검토를 했겠죠. 아까운 인물 아니죠. 자기들 나름대로. 아마 청와대 같은 데는 이제 당에서 이제 파일 인사 파일 좀 갈 거예요. 청와대 같은 데. KTV에 낸 이력서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문화예술위원회에 전달됐다가 문화재단까지 흘러갔다는 것이다. 문광부는 인사청탁 압력은 사실이 아니며
골프장 경영 효율화 등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감사와 전무 등 임원에 대해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일이 있은 지 두 달 뒤 김 위원장은 문광부 차관의 호출을 받았다. 10월 말까지 자료를 정리해 주시오. 그 직후 문광부는 특별조사 명목의 추가 감사를 실시했다. 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하는 인사미술공간에서 지적사항이 나왔다. 이 공간은 방송발전기금 10억 원을 지원받아 설립했는데 7억 원은 전시공간 조성에 쓰고 남은 3억 원은 전시 작가들을 위해 주거 공간을 빌려 운영하고 있었다. 이것이 문제의 게스트하우스. 전시 중인 국내외 작가의 숙박과 작업 공간으로 활용했는데 문화계에서는 신선한 시도로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문광부는 해고 사유 가운데 하나로 이 주거시설이 신진작가 전시공간 지원이라는 기금의 목적과 어긋나며 부실하게 운영됐다고 지적했다. 시건 장치가 뭐 번호로 돼 있는 거 허술한 걸 써가지고 그런 것도 지적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무슨 놈의 지적사항이 없으면 그걸 가만히 있지. 김정은 위원장은 해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네, PD수첩은 2월 현재 우리나라 302개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감사 그리고 상임이사 자리가 어떤 사람들로 바뀌었는지 집계해봤습니다. 김재영 PD, 네. 결과가 어떻게 되죠? 예, 이명박 정부 들어 교체된 공공기관 기관장과 감사, 상임이사는 모두 450여 명입니다. 언론에 보도되거나 인사이동 사실이 공개된 사람들을 모두 취합한 숫자입니다. 이 가운데 160여 명의 인사가 논란거리인데요. 우선 대선 당시 선거 캠프와 대통령직 인수위 출신이 73명, 한나라당의 낙천 낙선자 그룹이 52명,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 외곽 지지 세력이 23명, 대통령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었던 인사가 18명이었습니다. 이분들 중에는 두세 개 그룹에 중복된 분들도 있었습니다. 네, 이승류 PD. 예. 450여 명 중에 160여 명이다. 그러면 셋 중 하나는 권력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물론 논란이 된 사람들을 다 낙하산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투명하고 철저하게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공기업 가운데 매출 규모 2위인 한국가스공사. 출근 시간이면 사원들이 정문을 가로막는다. 사장의 출근을 저지하기 위해서다. 지금 128일째입니다. 128일째. 네, 네 달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원들은 현 주광수 사장을 낙하산 인사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출근하려는 사장과 이를 막으려는 사원 간의 충돌이 계속돼 왔다. 사원들은 왜 주 사장을 낙하산 인사로 규정하는 것일까? 공공기관장의 임명 절차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1차로 후보자를 압축하고 이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해 주무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지난해 5월에 있었던 가스공사 사장 공모에는 10여 명이 지원했었다. 하지만 결국 1차 공모는 무산돼 사장을 선임하지 못했다. 당시 주광수 현 사장은 1차 서류 심사 때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1차로 서류를 심사를 하고 그래서 그중에 몇 사람을 추린 다음에 그다음에 면접을 하는데 면접에서 아마 5배수 정도 올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주광수 현 사장은 서류 심사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는 최종 3명의 후보까지 선정했지만 웬일인지 지식경제부는 임명을 제청하지 않고 다시 공모하라고 되돌려 보냈다. 가스공사는 임원추천위원을 모두 교체한 뒤 2차 공모를 실시했다. 그런데 심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1차에서 탈락했던 주광수 씨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두 번째는 더 주저했지. 뭐 한 번 해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또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근데 그 선배들이 굉장히 그 강력하게 욕을 하더라고요. 그 한번 해보시지 그러시냐고. 예.
어떤 선수들인지 생각하세요? 여쭤봤어요. 아니, 뭐 저 업계에 있는 분들이죠. 업계에 예, 업계에 있는 사원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주광수 씨는 임원추천위원회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통과해 주주총회를 거쳐 대통령의 임명까지 받았다. 반드시 이 사람이 사장이 돼야 된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는데 탈락을 시켰기 때문에 추천위원 이 사람들 갖고는 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교체를 하고 이 사람은 반드시 2차에서는 2차 공무원에서 반드시 사장으로 선발을 해라. 주 사장의 집무실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다. 그날 바로 가시면. 예, 그렇죠. 뭐 이제 그 같은 그룹에서 일을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 러시아 사업을 하면서는 이제 현대 자원개발 주식회사가 됐지 않습니까? 그 현대 자원개발 주식회사 할 적에 그분은 대표이사 회장을 하셨고 저는 이제 대표에서 부사장을 했으니까 당연히 함께 일을 하게 된 거죠. 예. 사원들은 반발했다. 정부가 대통령의 옛 회사 동료인 주 씨를 사장에 앉히기 위해 법이 정한 선임 절차마저 무시했다는 것이다. 결국 경찰에 투입돼 100여 명의 사원을 연행하는 진통을 겪은 후에야 출근할 수 있었다. 내부인이 내부자 의견과 상관없이 공중에서 떨어지는 게 낙하산이지 않습니까? 근데 인사는 그럴 수 있거든요. 외부의 어떤 전문성이나 또 기관의 운영 경영 능력이 있으면 외부인이 가서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과정, 임명 과정에 대한 투명성이나 공정성, 독립성 유지가 안 되니까 낙하산 논쟁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한국 낙하산 인사의 가장 큰 악영향은 정당성이 떨어져 공기업을 개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 연말 대통령은 공기업 사장들을 모아놓고 개혁할 자신이 없으면 떠나라고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가스공사 주광수 사장은 노동조합이 사퇴를 요구하는 한편으로 선물을 달라고 했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기사에 의하면 노조 대표 3명과 대화하던 도중 선물을 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날의 대화 내용은 모두 녹음돼 있었다. 전에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장이 처음 하시니까 선물을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분 이야기는 한 적이 없는데 없어요. 그럼 내가 얘기 잘못 들었구만. 그러면 이제 그걸 잘못 들은 거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여러분하고 이거 지금 얘기하는 아주 다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없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저는 저 자신이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얘기하는데 뭐 선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느닷없이. 그것도 느닷없이 앞에 아무런 그것도 없어요. 내가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할 정도로 이제 자기가 자질이 있다. 그리고 자격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는 내가 굉장히 선물로서 어떤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로 이제 얘기를 했던 건데 엉뚱한 데서 듣고 와서 그걸 갖다가 이제 노조한테 옮기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싹 생각해버리고 그래서 결국 이제 의도했던 의도이지 않든 가스공사 노동조합, 공기업노동조합의 이제 도덕적 해이 이러는 이제 아주 단적인 사례로 대통령이 있고 기관장들 다 모였는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면 기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주 사장은 노조 대표가 아닌 다른 인사로부터 들었다고 물러서는 한편 노사 화합을 위해 이 문제는 덮자고 제안했다. 어떤 선물이냐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죠. 그 지금 저희들이 이제 노사 협의를 해서 지금 잘 풀어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좀 서로 저희들이 협력하는데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장의 자질 시비가 계속되는 가운데 사장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상임 감사도 낙하산 인사 시비가 일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정부 때 가스공사 상임 감사에 청와대 부대변인 출신이 임명된 것은 낙하산 인사라고 비판한 바 있다. 정권이 바뀐 후 바로 이 자리에 이번에는 한나라당 부대변인을 지낸 인사가 임명됐다. 청와대 부대변인 출신이 낙하산 인사였다면 한나라당 부대변인 출신 인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아, 예. 아, MBC 일어났는데. 아, 어제. 예. 아, 그분이 저는 하고 싶은데 오히려. 예. 하시죠. 잠깐. 아니야. 일정이
아니었어요. 5분인데. 아니. 5분이고 10분이고 이거. 아, 그 가시면 하지 말자. 낙하사이고 안 낙하사이고. 근데 그 당시에 또 근데 저희 감사님께서 당직자를 하셨잖아요. 당직자고 뭐 저만 한 것도 아니고. 제가 감사님께서는 정치인이셨고. 아니 정치인이 무슨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 하늘하단 당직자셨어요. 아, 됐어. 아니 가스공사 이 한국공사 자리는 하늘하단에서 분명히 낙하산이다. 참여정부에서 열린이장 출신을 보냈다. 해도 강하게 비판해도 됩니다. 아니 그럼 약속을 잡으면 약속을 잡으면 감사님 그러면 약속을 잡으면 하시겠어요? 아니 근데 야당 시절 자신들이 비판했던 상황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끝내 답변하지 않았다. 가스공사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감사직에는 인수위 관계자, 여당의 낙천 낙선자, 대통령의 측근 인사 등이 대거 임명됐다. 참여정부에 불고 있는 낙하산 논란. 감사직의 경우 참여정부 시절에도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PD수첩은 이 문제를 취재해 방송한 바 있다. 참여정부에도 낙하산은 내린다. PD수첩이 취재했습니다. 당시에 야당이던 한나라당도 낙하산 인사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었다. 7개의 지방 이전 이 청와대에서만 그 낙하산 인사가 없다. 그럼 낙하산 인사가 아니라면은 뭐 번지 점프 인사입니까, 이게? 그 낙하산이 무차별로 떨어진 수많은 공기업들. 맹형규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에게 지난 정부와 무엇이 달라졌는지 물어봤다. 공공기관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난 정부가 좀 나아진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제가 알기로는 바르게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2006년 한나라당은 낙하산 인사 조사 특위까지 가동한 바 있다. 공기업은 천인혈이요, 주요직은 만성고라, 낙하 인사의 민누락이요, 인사 풍악에 원성보라. 낙하산 인사에 국민 눈물 떨어지고 그 인사 풍악 소리에 국민의 원성 높아만 간다라는 것을. 당시 한나라당 조사특위는 낙하산 인사로 분류된 120명의 공기업 임원 명단을 발표했다. 지금 그 자리는 어떤 인물로 교체됐는지 알아봤다.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비판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한나라당이 집권한 이후에 그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요즘에 지금 파악을 안 해가지고 지금 잘 모르겠어요. 지금. 아 그러세요? 예. 그 당시 이제 원칙들을 말씀하셨어요. 한 다섯 가지 원칙들이요. 이제 낙천 인사라든지 아니면 열린우리나 당뇨 출신이라든지 이런 것들 말씀하셨는데 그런 원칙에 보면은 조금 그 당시와 상황이 좀 비슷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야당 시절 한나라당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능력과 도덕성을 기준으로 인사를 하겠다고 결의한 바 있다. 집권했을 때 정말로 사람 능력에 따라서 인재를 골랐고 그리고 어제 국민들이 원체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점을 늘 검증해서 사람을 쓰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인사라면 친여 인사라서 안 된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제는 전문성과 능력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합의를 이룰 때에야 비로소 낙하산 인사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에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